있습니다. 이쪽 예다석이에요. 이렇게 1905년, 1908년도에 예배를 지어서 이렇게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29년도까지 이렇게 예배당을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29년도에 이렇게 커튼이 거쳐집니다. 이렇게. 네. 자,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기역자교회가 금산교회가 있고 익산에 가면 두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1929년도에 지어졌는데 여자칸하고 남자칸하고 통일해요. 천막도 없고 그다음에 강대상이 이 모서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간에 여자들이 많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자 그런데 루이스 게이트 선교사님 잠깐 소개를 하면 그분은 여기 오실 때에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와요. 여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동생은 교육사역가입니다. 그래서 성문학교 옆에 바로 위에 보면은 개천을 건너고 보면은 기전 여중고 대학교가 있어요. 그 기전 여중고 대학교를 최마태라고 자 루이스 게이트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복음사역을 할 때 자 루이스 게이트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저는 최정아입니다. 그분이 성실을 어떻게 가졌는지 몰라도 아주 친근감이 있어요. 최의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고 여동생에게는 최마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기전 여중고 대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조선에서 미국의 의료선교사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티 인골드라는 여사와 혼인을 하는데 그분은 기전 여중고에 바로 위에가 신흥학교가 있어요. 신흥학교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위에 언덕에다가 초가집 두 채를 마티 인골드 여사가 사요. 그래서 여자들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복음을 가지고 왔고 교육사업을 가지고 왔고 병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만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이렇게 널리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의료 사업과 학교 사업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곳곳에 십자가 높이나 높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분은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많이 죽어서 묻혀 있어요.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동학연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국에서 위험하니까 들어오라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요. 또 우리 이자희 씨는 배가 고파서 이곳에 왔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요. 우리 조덕삼 씨도 다른 거 평안히 모든 삶을 접고 이곳에 금을 찾아왔어요. 금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들은 여기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예배당은 유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분이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민족교육을 시키셨어요. 조선말을 가르치고 학교를 가면 조선말을 못 가르치게 하니까 여기서 민족교육을 시키시고 조선말을 가르치는 유광학교를 우리 교회가 이 조덕삼 장로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간섭이 심해가지고 이 종을 못 치게 원평에 있는 지서에 종을 땡땡땡 못치게 모여들지 못하게 원평에 있는 지서에 종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청 간섭이 심해서 이분의 아들이 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십니다. 자,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학교 교장을 했던 조용호 씨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조용호 씨는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 조세영 씨가 조용호 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님, 아버지 조용호 씨, 국회의원 조세영 씨가 이 조그마한 이 금산교회를 3대가 이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조덕삼 씨는 금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까지 하나님 미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나타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요즘 시간, 요즘 세대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내 것을 찾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조도성 장로님과 이자희 목사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향기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고요. 향기나는 예수 편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옆에 이렇게 두고 우리 금상길을 소개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